남편이라는 새끼가 이 지랄하고 댕기는지 알고 있냐고. 야, 너한테 빨리 가려고 지금 스포츠 플러스 쓰고 가고 있어. 뭐한 얘기?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. 아, 근데 형? 말하는 거 씨. 아, 기분이 좀 안 좋아요, 지금, 형님. 에? 현피 잘 떠준 데서 왔어요? 일로 보내. 뭐야 고딩 닉네임 작가네 이 새끼. 그 너 이 새끼 아까 전에 현피 되자고 했던 거 존맨 거 아니야? 카톡으로 보내. 어쨌든 고맙다잉. 너희 시봉새 그 고딩 여기 그 네 사진이야? 너 혹시 네 와이프가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고보딩지하고 이렇게 현피 뜨고 댕기는 거 네 와이프가 알아? 이거 저기 뭐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 거야? 유튜브에? 아니겠지? 너 맞아 이거? 네 와이프도 알고 있고? 더 잘 보이게 내가 여기 화면에다 보여줄게. 안 된다고? 왜 안 되긴 뭐가 안 돼 인마. 현피 뜰 건데 어차피 네 나랑 현피 뜰 거면은 너 방송에 나와. 인터넷에서 이 지랄할 병하고 댕기는 게 현실에서는 멀쩡한 척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. 이야, 전화번호는 뭐예요? 현피 뜰 건데 전화번호도 알려줘야 돼. 주소랑 하여튼 알려줘. 왜 불러? 카톡? 왜 확인해야 되는데? 그 되도록이면은 네 와이프도 이렇게 와서 구경하라고 해. 팬심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시는데. 한 번에 길게 얘기해 이 시봉새야.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요약해서 얘기해. 그 닉네임부터 좀 바꾸고 댕기고. 어? 이 새끼야 후장 삶아벌라. 놀림감으로 사진. 그러니까 너 같은 특징들이 뭐냐면은 비용신 짓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아 장난인데 왜 그러세요? 아 장난인데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? 막 이 지랄을 떨어. 너도 장난이지 나도 장난이야. 지금 하는 거 다. 아 네 주소를 불러달라고. 내가 간대니까? 아 화났어? 아 난 진짜 카톡 이렇게 보내는 새끼들 진짜 아 좀 정신병 걸린 새끼들 같아. 나 진짜 일상생활 가능한가 싶어. 계속 앵무새 새끼 마냥 집주소를 알려주세요. 지금 갈라니까. 집주소 알려달라니까요. 제가 지금 갈라니까 집주소를 알려주세요. 왜 병신짓 해가지고 얼굴 팔리고 이런 거는 화가 나고 남들한테 그렇게 병신짓 하는 거는 모르고. 와 이게 뭐야 이게. 기왕이면 같이 와.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와이프가 남편이라는 새끼가 인터넷 세상에서 이 지랄하고 댕기는지 알고 있냐고. 아마 상상도 못할 것 같아. 닉네임부터 고보딩지. 고보딩지가 뭐냐 고보딩지가. 지금 살짝 흥분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면상 보고 얘기하자. 건방져 지금 이 순간에도. 그러니까 면상 보고 얘기할 거면은 깔끔하게 경기도 광주역으로 와. 이게 내 할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오면 돼. 보이스피싱 오네. 어허. 누군 거예요? 도착해서 저기 광주역 사진 한번 찍은 다음에 카톡 좀 줘. 일단 알았어요. 내가 가서 사진찍어 보낼 테니까 바로 출발 좀 해줘요. 여기 경기도 광주 살고 있구만. 그러니까 가깝지. 10분이네. 뭐 걱정들을 하고 해주고 그래요. 걱정은 고마운데 현피라는 게 쉽게 그렇게 성사되지는 않아. 왔나 보네. 왔어? 네, 네. 지금 사진 찍어 보냈어요. 보냈어? 왔네. 비싼 카페 키고 있어. 10분 정도면 도착하니까. 여기 뭐 주차 딱지. 안 끊어. 끊어요? 예, 기다리고 있을게요. 사실 끊는데. 예. 거기 주차 딱지 끊어, 이 존맹구야. 자, 왔답니다. 옷 좀 갈아입고. 자. 진짜 귀찮아 죽겠네, 이씨. 일단 출발할게. 너한테 빨리 가려고 지금 스포츠 플러스 쓰고 가고 있어. 연비 개 안 좋은데. 어? 다 왔어. 그 앞에 있네. 이거 맞아? 이거 BMW? 뭐한 얘기? 아 인간적으로 내가 이거 슈퍼챗 처음 해봐요. 에?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근데 말하는 거 싹이 없네. 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지금 형님. 에? 아 일로 와봐. 이쪽으로 와.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슈퍼챗을 처음 해봐요. 야 지금 아예 조용히 해봐. 예. 아, 잠깐 여기 앉아 여기. 그니까 지금 네가 슈퍼챗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네. 이게 시작이 아니잖아, 그렇지? 네.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들어온 거죠. 현피라고 얘기를 하면은 담배 한 펴주겠구나.
그래서 나 솔직히 커피도 시켜놓고 형님한테 이렇게 어. 해서 쏘면 현피 떠준다. 그러면 현피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형님 만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뭐 이 나이 먹고 어떻게 뭐 그런 걸 해요 형님.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아니죠 형님. 그러니까 너는 현피가 나를 만나서 그냥 뭐 담배 한 대 피는 정도라고 생각했다? 뭐 형님 안 만나주면 그만인 거예요 저는. 3만 원 쏜다고 만나주는 게 그게 좀 단가가 안 맞는 거잖아요. 이런 걸 잘 안 봐요.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프로필을 공개해버리시니까 거기에 저는 좀 기분이 상했던 거죠 형님. 네 할 얘기 다 한겨? 네 형님 말씀하세요. 들을게요.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자면 현피는 진짜 말 그대로 현피 싸움이야. 모든 네가 알고 있는 현피의 뜻은 만나서 싸우는 거야. 아무튼 네가 그걸 신청을 했고 또 나한테 뭐 카톡으로 그랬지. 페북에 떠도는 뭐 내 난 뭔지는 모르겠어. 내 이야기가 뭐 사실이고 막 뭐 소위 뭐 인성이 좀 안 좋다. 뭐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맞나? 네 근데 이 형 안 그럴 사람인 것 같다. 어찌 됐건 나한테는 그런 그게 맞네. 네. 좋았잖아 기분이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. 응. 예. 솔직히 말씀드릴 것도 아니야. 카톡으로 이렇게 와 있으니까. 예. 좋았잖아 기분. 그러니까 너도 좋았고. 그래서 나는 아 이렇게 현피가 성사가 되는구나 하는 게 사실상 지금 현피인데 너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대. 나도 나름의 기분이 뭔가 나쁜 게 있으니까 여기 온 거야. 그리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온 거야. 저는 형님이 그냥 무작정 사진을 올린 거예요. 저는 거기 기분 무작정은 아니지. 잘잘못만 따지면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네 말대로 넌 장난이었어. 네. 내가 똑같이 너처럼 내가 사진 올린 거 나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건데 하면 너 기분 어떨 것 같아? 기분 X같이 더 X같을 거야. 아 그렇지. 아 그건 맞죠. 그렇지. 네. 지금 1100명 들어와 있어. 어그로 제대로 그렇네. 뭐라고? 어그로 제대로 그렇네요. 어. 네. 너 솔직히 쏠 거였으면 여자한테나 쏘지. 그거 맞잖아요. X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여자한테 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. 그게 씨 지금 말이야? 네? 그게 지금 말이냐? 재밌어? 재밌냐? 기분이 나쁘죠. 사람들이 왜 다 너한테 뭐라고 하냐?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너한테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? 까놓고 제 욕만 하면 되는데. 아니 그러니까 왜 다 너한테 이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아 욕하는 뭐라... 건 상관없어요. 아니 그러니까 왜 너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멘탈 나갔냐? 야 이런 애들이 진짜 많네요. 이런 애들이 진짜 많네요. 야, 여기 사람들이 너한테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못 느끼겠냐고. 재미없으니까. 맞잖아요. 지들 유튜브 각 안 잡아줘가지고. 아, 아니, 맞잖아요. 뭔가 재밌는 상황을 지금 바랬는데 지금 깔 거라고는 와이프밖에 없고 결혼 왜 했냐 그러고 어떻게 했냐 그러고. 야, 너 나이 31살이지? 둘이요. 인생 재밌게 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. 인생 재밌게 살라고 하고 있어? 네. 차라리 네가 급식이었으면 좋았겠다. 오늘 내 마음이 좀 많이 짠하다. 40년 살면서 현피의 뜻을 뭐 만나서 커피 한 잔이라는 거는 4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고. 장난삼아 뭐 얘기를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는.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랑 나는 친구는 아니잖아. 그렇죠. 이제 생판 남이지 솔직히. 네. 결국에는 네 뜻대로 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거 안 좋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. 좀 안 좋지. 그렇죠. 형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지. 가라 죽었다 야 들어가라 발 시력 껐다. 오케이 시간 빼고 죄송합니다. 가라. 이제 현피 좀 그만두수. 40 넘어가는구만. 아니 형님들 솔직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죠. 에? 아니 상식적으로 나도 나이가 이제 마흔이고 이제 삭신이 쑤시는데 근데 우리 뜨거운 불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또 가오가 있잖아. 하려고 하면 또 해야지. 이거 하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어? 어린 좀 존맹구들 들어와가지고 현피 신청 존나 할 것 같은데. 아 이거 아 나 진짜 또 피곤해지는데.